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단된 민생토론회도 점검했는데 신속한 후속 조치 이행을 주문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지난 대선 당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힌 공약을 거론했습니다. 그 핵심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시 이전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건 총선 공약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며 호응했는데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다른 관심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1,500억 원 이상의 납품 단가, 할인 판매 지원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짚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선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할인 지원은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해 나섭니다. 지난 1월부터 모두 2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 중간 점검도 이어졌습니다. 후속 조치로 결정된 과제는 모두 240개. 윤 대통령이 강조한 건 신속한 이행입니다. 검토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실질적인 해결도 주문했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단된 민생토론회는 총선이 끝나면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